먹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내는 이제부터 이 우진의 개야.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크 군복남입니다. 어젯밤에 엔첸트에서 자고 여기 오는데 1시간 30분 걸렸고요. 지금 알버타 시간은 8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오는 데라서 깜깜할 때 안 오려고 일부러 해 뜨고 도착하려고 시간 맞춰서 왔어요. 8시. 어제 전화했을 때 여기 7시에 연다고 했는데 라도 앞에 한 대 있으면 먼저 내리라고 저는 나중에 왔습니다. 어딘지 지금 처음 가는 데라 좀 헷갈려요. 길도 그렇고 이쪽은 저희가 자주 안 옵니다. 레스브릿지에서 폴트 맥리오드 사이에 있는 지금 소사육장인데 이쪽으로는 저희가 잘 오질 않아요. 길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쪽에는 큰 언덕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갖고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은 밤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요거 내리고 그래시 레이크라는 타운 가서 비료 싣고 3시간 북쪽으로 리더로 올라가는 일정인데 뭐 그 다음 일정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디스패치랑 얘기한 바로는 다시 알버타로 와서 곡식을 싣고 스위프트 커런트를 가서 내일 아침에 내리든지 아니면 스위프트 커런트를 밤에 이동해서 아침에 바로 비료를 싣고 올라오든지 그게 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해서 저도 오늘은 무리 안 하고 천천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엔진에서 지금 팬벨트에서 좀 소리가 나서 지금 캐널스 샵에다가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후에나 되고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월요일날 들어가게 되면 오후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를 어차피 날리는 거고 또 고치다가 보면 며칠 걸릴 수도 있어서 아예 한 주를 그냥 생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금요일 날 아침에 보고 이제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금요일 이제 클로즈 하기 전에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며칠이나 걸릴지 일단 그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어차피 컴퓨터에서는 이상이 안 나오는데 지금 소리가 아무래도 헤드 쪽에서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지금 운전을 하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트럭이 또 헤드가 나가면은 엔진을 갈아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일단 트럭 정비소에 입고하고 저희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커밍스 엔진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이 캐널스 이 샵에 다음 주 금요일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요소 사육장 가느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장하는 이유가 전에 스테블링과 전에 제가 눈 쌓인 그 미친 언덕 저 앞에 보이는 저 언덕 저 산이 지금 로키산이거든요. 저 사이드에 있는 소 사육장 갔다가 진짜 그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진짜 속마음으로는 아 이거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또 내리고서
그 길을 다시 돌아서 나 큰 길로 나오고 나니까 아 목사이기 쉽지 않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내리고 다시 편안하게 하이웨이 3번 타고 레스브릿지 통해서 메디슨에까지 갔다가 다시 리더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솔직히 좀 지쳤습니다. 새벽에 4시에 계속 일어나서 트럭 점검하고 트럭 예열한 다음에 시동 걸고 이게 그냥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 걸려고 계속 그러면 인젝터가 말썽을 부립니다. 또 인젝터 나가면 또 하나에 3,000불이에요. 다 돈입니다 트럭은. 그래서 지금 제가 100만 다 됐으니까 트럭을 살살 달래가면서 이번 겨울만 잘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5월까지 6개월 안에 아무 일도 없었길 바라고 있어요. 그 안에 돈 모아서 뭐 엔진을 새로 갈든지 아무튼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내리고 여기서 2시간?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완전 미친듯이 돌풍이 불어갖고 와 이거 바지 안에까지 다 들어갔어. 발목 밑으로 해갖고 보리가루가 다 들어갔어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엄청 따가운 보리예요. 보리도 따가운 게 있고 조금 따가운 게 있고 그냥 살짝 간지러운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완전 따가운 건데 지금 목까지 아파. 그래서 마스크를 썼는데도 아 이런 보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리 하고서 좀 피곤하면 그 다음날 편도선이 부어요. 이 보리가 그냥 먹는 보리가 아니라고. 그 보리 껍데기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로키인데 아 로키고 뭐고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바람 지금 미친 듯이 불고 있어 지금. 원래 여기 크로우네스트가 바람이 1년 내내 심하긴 합니다. 겨울에는 여기 블리자드가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여기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저 킹스게이트로 내려가서 미국으로 가려면 꼬길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안 가서 좋아요. 저는 미국 가려면 몬타나 아니면 저 킹스게이트 통해서 가더라도 무조건 락키 그 미국 쪽 로키를 넘어가야 됩니다. 캐나다 쪽 락키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차피 눈 오고 날씨 지랄 같은 거는 똑같아요. 아, 저 멀리 로키가 눈 쌓인 로키가 아주 아름답지만 이 관광객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인데 이 트럭커들한테는 기피 대상이에요. 저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 아, 그래서 저는 미국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돈 가봤자 뭐 돈도 못 벌고 차라리 동네에서 일하는 게 나아. 그래서 요 저희가 이 크로네스트, 이 폴트 맥리오드 이쪽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언덕도 많고 지금 봐 여기 다 옆에 언덕에다가 아, 여긴 겨울에 오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이런 조그만 소사육장 같은데 오더라도 정말 고생합니다. 내리는 것부터 해갖고 들어가는 거 돌아서 나오는 것부터 해서 차라리 저 픽처뷰 큰 소사육장들은 평지에 있기라도 하지. 여기 봐 오른쪽에 여기가 버팔로 헤드 스매시드 뭐 그런 데거든요. 옛날에 원주민들이 버팔로 몰아갖고 저 낭떠러지에다가 버팔로 그 떨어지게 해갖고 사냥하는 방법. 이거 다 그쪽 언덕이라고. 이쪽이 봐봐 지금 언덕 지금 산등성이 언덕백이에요. 요 소사육장이 있어서 바람이 요 산등성이 요 언덕을 타고 다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상승 그 기류가 생겨갖고 바람이 옆에서 부는데 먼지는 다 얼굴로 날라와요. 아무튼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짜증나니까 또 입 막 털리고 지금 눈에 막 다 들어가고
오늘 원래 샤워하는 날이지만 웬만하면 제가 일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일요일날 저녁에 샤워하고 나와서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하고 뭐 중간에 여름 같은 경우에 매일 하는데 이 겨울에는 이렇게 뭐 보리가루 뒤집어 쓰지 않는 이상 이게 땀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뒤에 빗자루질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오늘은 빗자루질 이렇게 뭐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트레일러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온몸이 하얘졌어. 지금 먼지 다 뒤집어 써갖고. 이래서 내가 군복을 입고 회색 옷 이런 것만 입는 거예요. 좀 더러워져도 티 안 나는 거. 아, 더럽다. 먹고 살기. 그냥 먹고만 살 수는 없을까, 일 안 하고. 나이 마흔에 어디 뭐 부자님, 부모님한테 입양 갈 수도 없고. 소비료 36톤 싣고 여기서 300km 떨어진 이토니아로 올라갑니다. 이 농장으로 간다 그랬는데 가서 사무실 가서 어디로 갈지 물어봐야 된답니다. 여기서 4시간 걸릴 것 같네요. 길이 그렇게 좋질 않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알버타까지는 괜찮은데 벌스톨부터 리더 가는 길까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가야지 이따 저녁에 또 뭘 실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레인 곡식 싣고 스위프트 커런트로 오늘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디스패치가 지금 알려준 약도대로 왔는데 잘못 왔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야드에. 근데 여기 지금 눈을 안 쳐놔갖고 아 돌아버리겠네 아주. 여기서 180도 턴 해갖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 앞으로 가면 빠지거든요. 여기 지금 눈도 있고 아 돌겠네 씨. 남의 어거에다 박을 순 없잖아. 아, 눈 좀만 더 쌓였으면 해서 못 나간다고. 이제 디스패치 약도 하나하나에 저희 목숨이 달렸다고 진짜. 여기 남의 농장 와갖고 빠지면 꺼내주지도 않는데. 이러니 내가 디스패치한테 화를 안 내겠냐고. 이렇게 화를 막 돋구는데. 아무튼 제대로 된 야드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몇 킬로를 낭비하는 거야 이게. 바로 FE150 리미티드네. 한 8만 불 할 겁니다. 근데 엔진이 5.0인지 3.0인지 몰라. 아무튼 다 내렸습니다. 30분 만에. 자, 이제 회사 가서 샤워하고 저녁 먹고 스위프트 커런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졌나. 어떤 분일까요? 아, 대단해.
바이슨을 제치려고 지금 뉴웨이. 아, 대단해. 5달러 분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직선 코스에서 어떻게 절로 들어갔지? 아, 대단해 진짜. 우리가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5달러들이 지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언제 들이받을지 몰라. 욕먹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근데 또 이제 이 삼돌이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네요.